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얘기를 오프닝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저희는 백화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Department. 오늘 Depart. 아 오늘 December 21st.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왜 이브가 왜 이브예요? 몰라요. 크리스마스 오늘 이브인데 내일은 크리스마스고 빨간 날이잖아요. 예. Yeah. 저희가 요즘 많이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에게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럼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럼요. 반성했어요? 그럼요. 소홀했다. 소홀했다. 소홀했지. 너무 소홀, 소홀했다 싶어서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할래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앞두고 나갈 거예요. 사진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사촌 누나 있어요? 저희 누나 예뻐요. 확실해요? 네. 닮았어요? 아, 제, 아 닮지도 않았어요.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고이요, 고이요. 아이씨. 친구가 좀 잘생겼네. 누나 있어요? 아니, 누나 없어요. 들어가세요.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는 좀 솔직히 남학생들이 알아보는 것 같으면 좀 피해요. 저도요. 저도 도망가요. 하여튼 뭐 주게? 케이크. 얼마짜리? 한 3만원? 야, 무리하는 거 아니야? 2만원? 15,000원? 5,000원? 조각 케이크? 조각이면 난 좋지. 컴퓨터 디스크 조각 모음 하자.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이제 가서 찍읍시다. 자, 지금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4만원인데? 선생님,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싼데요? 아, 여기 좀 조그만 거 있는데 이거 살까? 근데 백화점이라 비싸가지고 좀 줄였다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나? 케이크집이 별로 없어요. 여기 배 아파가지고 식욕이 좀 없다. 이거 안 떴었으면 누나 먹고 싶었을 것 같아. 이 정도나 그냥 밥 먹어서. 우와,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네. 아, 헤이즐 아몬드 딸거 사주라. 헤이즐넛 아몬드? 또 딴 데 한 번 더 가보자. 이런 거 괜찮다. 예쁘다 이거. 그렇지, 이게 훨씬 낫지 아까 제품보다. 예쁜 건 예쁜 게 예쁘다. 블루베리 생크림 이런 거. 이렇게 세 개로 세 종류 살까? 괜찮다. 헤이즐넛 아몬드 한 개, 크림 세 개, 잼 세 개, 블루베리 세 개.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묶어드릴게요. 그럼 좋아요. 이분만 따로 하나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홉 개는 내가 들고 한 개는 너가 들고. 그게 맞지. 저희가 촬영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여기 뒤에 사람들 너무 많아서 초상권 문제도 있고 저희 얼굴만 나올 수 있게 밑에서 조금 찍었어요. 근데 뭔가 평소에 제가 잘 당신들한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해서 당신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알 것만 알아줘. 직원들이 알아줄까요? 모르죠. 이것들이 알긴 뭘 알아요. 아, 농담. 뭐야 이 반응들. 이분 특히 심한데? 편집하다 잠깐 박수 치고 다시 편집하시네. 몰카야 뭐야 이거. 여러분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세 개 다 괜찮은 거거든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죠? 백화점 케이크. 우순 씨는 끝까지 안 맞으신 거죠? 안 맞으신 거죠? 어떤 일로 할게요 우순 씨? 저희가 뭘게요? 아, 또 신났다. 아, 또 신났다. 아, 뭐 하세요? 한번 안에 내용물 보여주세요. 우와, 진짜 이뻐. 이쁘죠? 블루베리 어딨어? 블루베리도 있는데? 아, 여기요. 예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여기 지금 모자이크 천국이죠? 이분도 같이 해주세요. 어까세요? 자, 지금 선서 제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랍니다. 진짜로요? 아, 뭐 나와서. 의심부터네. 아, 진짜로. 아니, 의심부터네 얘네. 자, 하나는 블루베리고 하나는 생크림 딸기예요. 생크림 딸기. 저 생크림 딸기요. 그쪽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겠네. 저 이거요. 이렇게 있어요. 가위에서 이긴 사람이 1번, 2번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가 매번 2번이요. 2번. 네. 2번이면은 쪽이 있는 거? 그니까 현서가 생크림 케이크인 거예요. 다시 한 번. 아 왜 다시 기회를 줘? 아, 저 오라우탄 뭐야? 이거 예? 제가 올게요. 아! 이 정도면 운명이다. 회사에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집에 가서 저기 엄마 아빠랑 먹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케이크예요? 아니 그 얘는 얘를 챙겨주는데 넌 얘 챙겨주면 난 누가 챙겨줄게. 야. 뭐? 아니 너무 혼나 나. 하트로 좋은 회사야 안 좋은 회사야? 진짜 짱이에요. 영원히 입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다. 어떤 입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사장 논문 착한 노라 착한이라는 사장 논문. 알림 제가 너무 많이 나네. 지랄 나 아니야 이. 너야. 맞아봐. 맞다. 꼴꼴이 보리차 냄새. 아, 보리차 냄새 날 때까지 이렇게 케이크를 운반을 해봤는데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많이 좋아하니까 많이 뿌듯하고 요걸만으로 이제 뭔가 저희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알아줄까요? 모르죠. 얼마짜리인지 말을 좀 해줘야 할까. 4-5만원 정도. 아, 4-5만원짜리. 네, 네, 네. 4-5만원짜리면 이제 좀 비싸니까. 케이크에 4-5만원이면 지금 케이크계의 거의 EPL이죠? 그쵸. 국내리그는 아니잖아요. 국내리그 무시 발언이에요, 지금? 예? 무시 발냄새. 그럼 무리뉴 감독이랑. 하여튼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소소하지만 따뜻한 케이크 주기 했습니다. 나라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케이크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핫도그 미디어로 오세요. 핫도그 미디어에 들어오기 전 현아한테 말해준 지금의 현아. 5만원차. 5만원차?